할렐루야. 오늘의 묵사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돌아간 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옛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33절만 봐도 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요한을 27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요한보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하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 속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하고 또 먹는 것을 탐한다고 비방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도, 선행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